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경입니다. 권입니다. 네, 오늘은 노란 수선화를 그려달라고 어떤 유튜브 독자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.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스케치 없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드로잉식으로 그려볼 거예요. 노란색 네. 물감을 좀 사가지고 네. 물감 써볼 겸 해서 한번 네. 네. 해보겠습니다. 일단 노란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해줄게요. 약간의 붉은색 계열을 좀 섞어서 약간 변화를 줄게요. 전체적으로 노란색 부분을 톡톡 만들어줄게요. 아, 처음에는 그냥 형태 정도로 네. 잡아줘도 좋은 건가요? 네, 그쵸. 꽃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만 좀 잡아줘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변화 살짝 주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꽃 부분들을 칠해줬고요. 드디어 이제 녹색. 와, 오, 오, 색깔이. 아, 색깔 너무 예뻐요. 엄청 깊이 있네요. 색이 깊이가 있긴 한데 약간 채도가 조금 낮아서 네. 다른 색깔 좀 써야 될것 같아요. 수선화도 이파리도 그렇고 이 꽃대 부분도 되게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어요. 길쭉길쭉한 톤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요. 한 번에 네. 깔끔하게 칠하는 것도 포인트네요. 네. 네, 한 번은 칠하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부들부들 떠시니까 예. 여러분들은 이게 물기가 이렇게 많으면은 되게 나중에 이렇게 번지게 할때 굉장히 예쁘게 잘 번지죠. 네, 색깔이 되게 자연스럽게 번지니까 그 안에서 입체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스케치하시고 나서 작업하실 때 많이 번진다고 자꾸 바깥으로 삐져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색깔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쓰기 시작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리시는 것도 하나의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. 스케치를 안 하고 그리게 되면 한 터치 한 터치에 굉장히 조금 공을 좀 들이게 된다고 할까요? 이렇게 해서 초벌을 일단 다 칠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다 말랐는지 꽃 부분 말랐는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. 대충 다 말랐어요. 그러면 요 상태에서 변화를 줄게요. 스케치 없이 할 때는 대부분 조금 분위기 위주로 살리는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스케치 없이 하시려면 조금 스케치하고 많이 연습을 하시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예 처음부터 스케치 없이 하시면 뭐 처음에 하는 거야 뭐 재밌겠지만 하다 보면은 자꾸 형태가 틀려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, 오히려.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스케치하고 하시는 게 좋지만 점점 하시면서는 스케치 안 하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스케치 안 하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